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발전을 못한 드리퍼가 일본에서는 드리퍼가 여러 개가 막 종류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본 하면 다도 문화는 아시죠? 아,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내리고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커피 드리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커피에다가 물을 쏟는 거하고 여기는 커피에다가 물을 담그는 거잖아요. 어떤 게더 진할까요? 당연히 담그는 게더 빨리 진해지는 게 아니고 묻어나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간단하게 그 잉크를 먹은 스펀지 있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대야에다 물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 스펀지를 담가 놓으실까요? 아니면 흐르는 물에 계속 스펀지를 놓을까요? 흐르는 물이 계속 추가가 될수록 그 삼투압에 의해서 더 빠르게 그 잉크물을 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물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커피의 그 성분들을 빼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뜸 들이기 40g 시간초 눌러주시면 가요. 여기 누르면 이게 뜸 들이기인데 물길을 미리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95g을 넣어줄 거예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130. 130은 지금 제가 조금 물 줄기를 약하겠는데 강하게. 엄청 대충 하죠. 이렇게 대충 할순 없죠. 40초. 그 다음에 이제 75g을 부을 건데요. 이제는 나선도 아니에요. 돌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원만 빙글빙글 돌려줄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커피를 어렵게 바라보는 거는 저희 같이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커피를 어렵게 바라봐야지, 즐기시는 분들이 커피를 어렵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정말 편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대충 내려도 즐길 수 있게끔.